비키니 차림으로 커피를 파는 매장을 단속했던 시 당국이 결국 6억 원의 합의금을 내고 6년에 걸친 소송을 끝냈습니다. 미국 시애틀의 에버렛 시의회는 커피 노점 힐빌리 하티즈 사업주와 직원에게 합의금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억 6천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비키니를 입고 영업을 하는 매장에 수년간 민원이 빗발치고 성매매 가능성이 제기되자 시는 지난 2017년 탱크톱과 반바지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이 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지방법원은 시의 복장 규정이 미국 헌법과 워싱턴주의 평등보호 조항을 모두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초 원고는 300만 달러와 변호사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시는 항소할 수도 있지만 상급 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더 큰 배상금을 물어야 해 이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SBS 안서연입니다. 세계적인 명소에 가면 당연히 카메라를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상징 에펠탑 앞에서 두 여성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나타나 제지를 합니다. 이 여성들은 브라질 출신의 인플루언서들인데요. 판매 중인 비키니 광고를 찍고 있었다네요. 현지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반나체 사진을 찍는 건 불법이라며 이들에게 겉옷을 입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영상이 SNS에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대부분 가족 단위 관광객도 많은 명소에서 적절한 행동은 아니지 않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베이징 번화가에서 비키니 차림의 여성 모델 10여 명이 판촉 활동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 경화시부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사진입니다. 여성 모델들이 검은색 비키니를 입고 하이힐을 신은 채 걷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홍보하는 모바일 앱을 사용해달라며 몸에 QR코드까지 그렸습니다. 결국 공항까지 나서서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중국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판촉 활동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